이 자료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개인주의야. 김형준의 이 개인주의 언제 극복이 될까요? 8번 체조를 하면은 바로 고쳐지지 않을까. 바로 이제 완치. 아직 철이 안 개인주의 들었나? 완치. 마지막 구 바로 외쳐서 대가리 바로 깨짐. 군대원들한테. 이상입니다. 고생해. 트위치를 사랑하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춤 맞짱 토론, 어느덧 16회차 진행을 맡은 미이민우입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요. 비밀번호 486 중 가장 중요한 숫자는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같이 해주실 여러분의 농객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양치승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 맡은 근본 아이덴티티 사수생, 네, 김두봉 인사드립니다. 연고TV UD를 짝사랑하는 한 남자, 네, 이진용 씨, 안녕하세요. UD의 열혈 팬 이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를 맡은 김영준 씨부터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그랬듯 가져왔습니다. 사 뭡니까, 여러분? 선비사자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인 선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평민들과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번째, 팔 뭡니까? 파리의 옛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진용 씨는 파리라는 겁니다. 병균을 옮겨 대는 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거고요. 육 뭡니까? 풍수질에서 사의 일종이라고. 결국 육은 사의 일부분 정도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죽고 싶어? 사자가 상징하는 말이 죽을 사자인데, 조금 오류가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아, 그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9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로부터 도가에서 죽음이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건 원래 본디 있던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장자께서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노잔데요, 이거? 노자랑 장자랑 둘다 도갑니다. 아,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다라. 아, 김영준 씨? 양반들은 팔자걸음으로 걸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걸음걸이, 걸음걸이,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팔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팔뜨기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일단 근본적인 생김새부터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혀있는 모양이라는 게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주고 완벽한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을 보세요, 육을. 옆쪽 한쪽이 열려 있죠? 옆구리를 꼭 닫아두고 싶은데 열려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이걸 닫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구석도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린 결말의 한국 작품들은 다 쓰레기다. 아무래도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나, 열린 결말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용 씨가 숫자 자체에 대한 모양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8 자체가 얼마나 정말 불운한 숫자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유튜브 하고 싶다. 내일은 꼭 살있어 된다. 월급 들었다. 열심히 하겠다. 유튜버 해야지. 이지용 씨, 이래도 8이라는 숫자가 아름답습니까? 이 현실적인 직장인의 고뇌를 나타낸 숫자 자체가 8이에요. 8이 존재함으로써 이 직장인들이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유명한 영화죠? 야, 4885. 너지? 자, 이 유명한 영화에서 이 4885. 8은 무려 두 개나 있고, 적어도 사나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6 따위의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6은요, 그리 중요한 숫자, 머릿속에 각인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닥 영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런 하찮은 숫자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준 씨, 이 영화 이제 살인자가 등장하는 영화인데, 김영준 씨 노자 발언도 그렇고, 죽음은 이제 사실 테러주의자지 않나? 네, 김영준 아, 씨의 좀 이진용 씨 파괴적인 싶겠고요. 마인드를 볼 수가 제가 있겠네요. 한번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깨문 거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살인 예고를 또 했습니다. 원소 기호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6번 탄소, 8번 산소가 있죠. 4번이 뭡니까? 4번. 4번 베릴륨이에요. 베릴륨. 여러분, 베릴륨 주변에 사용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베릴륨? 지금 배틀그라운드에서 원티어 총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베릴입니다. 베릴.
이상입니다. 뭔가 본인을 좀그 다시 구렁텅이 좀 빠뜨린 듯한 그런 점을 감사드리고요. 네, 486이라는 노래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86의 의미는 사랑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486, 사랑해. 어? 8과 6은 어디 갔죠? 분명히 사랑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486을 가져왔는데 8과 6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해 사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게 근본이죠. 이게 진짜예요. 이상입니다. 토론에 좀더 충실한다면 이 자료를 갖고 오는 게더 맞아요. 네 번은 사랑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여덟 번 웃었고요. 여섯 번은 이제 키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분다 어떤 상호작용을 조금 더 원하는지는 이것은 이지용 씨의 웃음으로 우리가 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우 씨, 당신이 어떻게 여섯을 놓네요? 여섯 번이나 하고 오세요. 네, 참고자료 6번 부탁드립니다. 타이밍 좋았어요. 참고자료 6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죠. 팔방미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방미인. 팔은 굉장히 아름다운 숫자다. 아름다운 숫자다라는 거를 증명해주지 않나. 우리가 아까도 롤리가 나왔습니다만 이롤 하신 분들 알 거예요. 6렙이 얼마나 중요한지 6의 중요성을 너무들 간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궁극기를 찍는 6렙 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김민우 씨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였죠? 저 제니입니다. 네, 제니죠? 5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자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몇 명이죠? 알겠습니다. 전 제니를 좋아하죠.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니가 전 제일 좋습니다. 블랙핑크에서. 네, 블랙핑크가 제니가 제일 블랙핑크는 제니 좋고. 빼면 없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지금 저 자세가 보이십니까? 온몸으로 우리의 멤버는 4명이다. 4를 형상한 저 자세가 안 보이시냐 말입니다. 김민우 씨. 오른쪽 분인데 6을 또 상징하고 있어요. 6을 또 저게 상징하고 어떻게 있기 6이죠? 때문에 저건 8이죠. 제가 아까 정확한 6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6이죠, 여러분들. 이게 6인데 김영식 자체가 이제 정말 모순 덩어리세요. 정확히 6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고 죄송한데 전 에이펙입니다. 참고자료 3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3번. 참고자료 3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최외각 전자 아십니까?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는 몇 개죠? 보통 자연 상태에서 원소가 이제 이온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거나 이러려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네, 8개죠, 8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숫자이다. 자연적으로 안정된 숫자고. 이거를 부정하고 4를 지지하고 6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무시하는 지구 평편 론자다. 이상입니다. 완벽한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로써 의미가 있고 채워나가는 각자의 차이가 아름다운 겁니다. 아, 네. 자, 이게 무슨 과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 4. 4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제 발언을 부정하시면 바로 일본 극우주의자, 혐한주의자로 제가 낙인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키려면 이제 팔만대장경을 써야 되죠. 네. 팔만대장경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팔만대장경 유래요? 네. 끝났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4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리입니다, 지리. 아니, 우리나라 행정이에요, 행정. 팔도죠, 팔도. 여러분들, 팔. 이만큼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사랑한다. 팔을 사랑한다. 팔도 비비면 좋아요? 팔도 사나이 좋아합니다. 사나이를 좋아하십니까? 네, 팔도 사나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각자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육을 부정하면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이 없으면 삶을 살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를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네, 육하원칙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육하원칙 중에서 말씀드리고. 외만 빼먹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6이 정말 그렇게나 중요하고 좋은 숫자였다면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6살은 좋지 않아요. 예로부터 궁합도 묻지 않는다라는 나이 차는 몇살 차입니까? 4살 차입니다. 6살 차이는 안 이어져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8개 64장이에요. 여러분들 팔한테 깍치면은 그냥 바로 64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6건수를 맞으면 이거 좀 제일 좋은 차크라를 쓰지 자료죠. 못하게 되죠. 네. 정말 좋은 자료네요. 이 자료 좀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의 개인주의를 우리는 이 톤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죠. 4번 개인주의야. 김형준의 이 개인주의 언제 극복이 될까요?
살인주의자, 어? 개인주의자 아, 김형준 학살, 그의 인성을 테러 보시더라도 그를 우승자로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쳐질지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고쳐질까요? 8번 체조를 하면은 바로 고쳐지지 않을까. PT 8번 하면은 바로 이제 완치. 아직 개인주의 안 완치. 네, 철이 안 들었죠. 딱 보면 알죠? 8번? 누가 미필인지 누가 PT 8번 10회 반복. 마지막 구 바로 외쳐서 대가리 바로 깨짐 군대원들한테. 이상입니다. 고생해. 아 이진용 씨 뭐 PT 8번 얘기하시는데 저 개슴치레 하겠든 거지 같은 면상을 좀 보십시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능에 6점짜리 8점짜리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에듀예요. 이진용 씨의 저 자기 모순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셌을 경우 수능을 항상 언제 얘기합니까? 언제로 얘기하죠? 목요일 일주일의 네 번째 날 저희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국가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전부 부정하는 반체제주의자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저 육수할 건데요. 못했잖아요. 사수였으면 돈 덜 썼을 텐데. 과탐은 8과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진용 씨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김영준 씨 몇 개 남았죠? 저 다 썼는데요. 저도 다 썼네요.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투표장으로? 메가리가 없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동해 주세요. 와 이진용이 이걸 이진용이 1등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